지난 1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 공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도 없이 등장한 현소월 단장. 업강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다시피 먹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의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현소월 단장은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불렀습니다. 현소월이 무대에 올라 부른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은 어떤 노래일까요? 현소월이 부른 노래에 숨겨진 세 가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공연에서 이 노래를 빼달라고 요청했었다.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이 노래에는 태양조선 등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가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양조선이라는 가사는 우리 민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일본의 항의에도 현소월은 독도라고 개사했다. 독도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한다며 비판한 적이 있지만 현소월은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개사해 한나산도 독도도 내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광명성 3호 발사 축하곡이었다. 이 노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한 직후 열린 2013년 모란봉학단 신년음악회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에 북한 공연 예술 전문가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북이 이 노래를 부른 건 자주 통일을 부각해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라며 북으로 돌아간 현소월. 북한 예술단 공연으로 형성된 남북 긴장 완화 흐름이 한반도의 실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